삼천보살, 예, 먼저 멸업장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대학 명칭을 달고 시작한 지가 만 1년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은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엘리트 불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포교해 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제가 댓글에 보니까 영천 세각단 농원에서 그 사님께서 올리신 글인데, 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광고는 항상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예, 이 광고가 불교대학을 운영하는데 지금 엄청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30초 이상 보자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봅니다. 예, 이 광고 충분히 좀 봐주시고요. 또 본문을 중간중간에 보시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면 그것도 큰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유튜브 회사에서 우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비라 해야 될까요? 예, 그 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저 맨하탄에 한국인이 세우는 한국 명상센터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간단한 문제는 전체가 다 협조하고 협동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늘 협조해 주시고 광고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장례 문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먼저 들어온 질문입니다. 예, 진주입니까? 진주 황금부동산님께서 올리신 질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스님 법문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처음 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종단에 다니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을 하면 혼이 날아가서 다시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나려면 300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조계종이나 현대인들은 거의 다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생장을 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생장을 해서 좋은 터에 모셔놓으면 자손이 번창한다고 하는데, 그럼 역으로 화장하면 그 집 자손은 번창을 못하는 걸까요? 화장을 하는 거랑 생장을 하는 거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댓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장례 방법은 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땅에 묻는 토장, 보통 우리가 매장이라고 하죠. 예, 위에 질문하신 신도님은 생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 토장, 매장이 있고 또 시신을 물에 넣는 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신을 바람에 노출시켜서 소멸시키는 풍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독수리 같은 새에게 시신을 먹게 하는 조장이 있습니다. 세조자입니다. 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 열로서 시신을 소멸시키는 화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례 문화는 그 지역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신을 새에게 먹이로 주는 조장은 티벳, 네팔 등 고산 지방에서 행해집니다. 땅이 5개월 이상 얼어 있는 지역 상황과 또 떠돌이 유목민의 입장에서는 토장, 즉 매장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오히려 새에게 먹이를 주는 조장이 깔끔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이
자기 몸을 새에게 마지막 보시행을 함으로써 복도 짓게 하는 장례법이라 하니 그들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티베트에 가서 직접 새에게 시신을 주는 이 조장 현장을 몇 시간이고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영향으로 매장이 대세였습니다. 또 죽은 몸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는 기독교에서 이 매장을 많이 고집하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매장을 해야지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교에서 이 장례법은 다 아시다시피 화장입니다.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화장하는 의식 자체를 답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사실 이 화장 문화는 인도의 장례 풍습인데 불교에서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자 제자들이 화장을 했습니다. 인도로 가보면 지금도 부처님을 화장한 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한 뒤에는 부처님은 8섬 너마리의 사리를 남기셨다고 부처님 전기는 불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위의 질문에서 화장을 하면 혼이 날아가서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다 스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장례법 또한 부처님이 하신 화장이 가장 정통법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심 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예,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 다 화장합니다. 장례만큼은 불교식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화장한 재는 납골당이나 수목장에 모시게 됩니다. 예, 저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큰 절에 납골 봉안당이 개설되고 또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곳 간포도량에도 납골 봉안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본 질문에 맞추어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육신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아, 영혼을 불교에서는 뭐 아뢰야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읍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읍식은 종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읍식 종자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읍식 종자가 육체에서 이탈하여 다음 세상 몸을 받을 때까지가 49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략 49일이 소요되므로 그때 49제를 지내는 겁니다. 예, 요즘 이 심령과학에서도 우리 불교에서 진작 말해온 이러한 사실들을 거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영혼, 즉 읍식 종자는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때문에 그 뒤 시신은 나무 막대기, 돌덩어리와 같이 무정물일 뿐입니다. 새에게 먹이로 던져지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9일 동안은 영혼 업식 종자로 있는 것이지 시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영혼이 그 업식 종자가 다음 생 몸 받기 전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악업을 가볍게 하고 부처님께 공덕을 짓게 하는 49제만이 고인에게 하는 최고의 선행이 되는 것이지 장례를 매장했느니 화장했느니 하는 것은 전혀 문제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예, 들어 발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매장을 한다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명당이라고 할 만한 땅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1000년, 2000년 다 묘를 써왔는데 명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선 곳에는 다시 또 묘를 쓰지 못한다는 그런 풍수지리설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명당 없습니다.
불자는 불교식 장례인 화장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런 뒤에 절에서 운영하는 납골봉안당 또는 수목장 이런 데 모시는 것이 제일 훌륭한 방법이고 제일 효도하는 길입니다. 물론 뭐 49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식의 장례인 이 화장에 대해서 절대 거부감을 갖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